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함께 보시며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준비되셨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짧은 한 시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고 앉아있는 우리의 사이사이를 성령 하나님 누벼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과 3절 말씀, 3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아멘.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무뎌지는 우리의 마음. 지금도 이제 팬데믹 상황이 많이 적응이 되셔서 온라인상이 더 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무뎌진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거룩해 주, 하나님의 임재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로 정결된 우리 안에 거룩하게 되시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수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하시고
계속해서 선교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종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도 최소 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인도의 야다브 구알 반사라는 종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는데요. 주보 사면에 보시면 기도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종족 위에 보시면 소를 기르고 우유를 팔고 소를 신성시하는 그 땅에서 영예를 이득을 취하는 종족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신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전도 방법으로는 다른 주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 종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야다부 구할 반스를 위해서 오늘 기도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이 땅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와 그리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캐나다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실 때에 정말 믿음의 대화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단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 중보 국가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의 최소 정도 소를 신성시하는 그 땅에 소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 종족입니다. 참 아이를 가리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으로든 신을 삼고 유익을 위해라 그런 잘못된 신을 위해서 조심하셔서 다른 주의 신실한 믿음의 인도인들을 통하여서 그들 종족에게로 들어가게 하시오. 복음의 전파되어지게 하시오. 그들과 불안한 성경사 성경 현장에서 의사와 힘을 받아서 그래서는 복음의 열심히 심어지지 않냐 그 가정과 환경과 사역을 붙들어주셔서 귀하게 주님의 복음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성교단체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러 복음을 전달하고 담당하게 성교에 떠나온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 성도들 목회자들을 기억해주셔서 그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찬송가 312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마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주 찬양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구약성경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헬라당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오늘은 헬리팩스 담임 목사님이신 최병필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찍고 태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예레미야 36장 20절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찍고 또 태울 것인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신앙에는 누군가로부터 분명히 받았고 또 누군가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하는 그 사명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순교의 피가 있었고 그 결과의 열매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또한 그 복음을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그리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의 순수성, 진리의 참됨을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신실함이 필요한 건데 그 신실함은 어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전부를 동원하여 그걸 그리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언한다 했을 때 말로 복음을 증언한 것도 증언한 거지만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허락하신 그 인생을 통하여 그 복음을 담아내는 삶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거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삶으로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전수하는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 전체를 통하여.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부모가 매우 신앙이 훌륭해요. 그리고 그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 훌륭한 신앙을 잘 받습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 믿음 좋은 부모 아래 믿음 없는 자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많습니다. 성경의 예도 많고요. 야곱의 자식들이 그랬고 사무엘의 자식들이 그랬고 다윗의 자식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사례도 성경에 등장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또 확인이 되죠. 믿음 없는 부모 밑에 아주 신실한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담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 좋아도 여러분의 자녀가 꼭 믿음 좋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 결과를 장담 못한다고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 믿음의 선배들의 일생의 사명이 다름 아닌 그 복음을 내 삶으로 녹여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많게는 4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방식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인생의 선배뿐 아니라 신앙의 선배로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살아보니 신앙이 이거더라. 증언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런 부모들,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의심과 또 불신이 여전히 잔재해 있지만 그들의 증언을 신실하게 받아보는 연습을 통하여 그들이 자라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되 아름다운 신앙의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대개 한 세대를 제대로 넘겨주기가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교회사 역사 속에서 많이 확인합니다. 신실한 부모 시대의 그 부모의 삶, 신앙을 외면한 채 세상과 벗삼아 세상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의 불신앙으로 온통 무너져버린 신앙의 현장을 잿더미가 된 그곳에서 눈물로 교회를 세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야가라 한인교회는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전수하는 부모나 받는 자식이 조금 표현이 어감이 안 좋습니다.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단일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야훼 신앙, 그들의 신앙 역사의 전수 과정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를 좀 더 펼쳐볼 필요가 있는데요. 멸망으로 가는 지금의 이 본문의 역사는 남유다의 대략 BC 600여 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은 18대 왕인 여호야김입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오늘 본문은 이 어떤 신앙적,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여호야김 시대보다 좀 더 뒤로 역사를 돌려서 한 많이는 돌리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130년만 돌려서 잠시 제가 서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유다 왕 12번째 왕인 아하스입니다. 그가 BC 732년에 즉위해요. 그리고 16년을 통치합니다. BC 732년에 즉위했으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했던 역사적 증인이죠. 그가 바로 아하스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 이 남유다를 공격하죠. 그들이 막아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방의 강호였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성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내주면서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 결과 아수르는 전유물로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사마리아를 정복합니다. 그 덕분에 살아났지만 그 이후로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지만 그냥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신앙 현실을 보면 입에 담기 참담할 정도로 무너진 현실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에 자기들이 멸망할까 봐 이 아수르를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이나 북이나 50보 100보 그들의 신앙 현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방문합니다. 다메섹에서 아주 화려한 다메섹 신전과 그 신전의 기물들, 아름답게 만들어진 기물들에 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재단되고 만들어진 기물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비추어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데
진리를 왜곡하고 변고 이렇게 바꾸어서 신앙의 탈선을 재촉하죠.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이 아하스는 싸그리 변질시키고 오염시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을 세속적인 우상의 신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은 다만 역사적 어떤 불신앙했던 왕의 인물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주는 거울과도 같은 인물이에요. 그 아하스를 보면서 나를 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순결한 복음을 담아온 신앙의 역사를 무시한 채 그저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참 고귀하고 중요하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런 아하스가 16년의 통치를 마치고 그 아들에게 이제 왕권을 이양하는데 그 왕권을 이양받은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히스기야. 타락과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갔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불신앙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로 가요.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을 다 걷어내죠.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라. 아버지가 펼쳤던 친아수르 정책을 목숨 걸고 거부합니다. 아수르가 가만두겠습니까? 성경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여기 그는 히스기야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는 권력 아수르 왕을 대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게 참 신앙이죠. 그런 히스기야를 이 아수르가 이제 공격할 채비를 하죠.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북부 소도시들을 차근차근 점령해 내려옵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1차 항복을 합니다. 그에게 많은 재물을 내어주면서 또 조공을 바치면서 거기까지만 하시죠. 되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산헤립은 거기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죠. 남유다를 삼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군대장관 압사게를 보내요. 그 점령을 명령하며 자신의 야욕을 내비치죠. 하나님을 잘 믿던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순식간에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이게 돼요. 랍사게가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 구했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나 랍사게가 보낸 최후의 통첩 서신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도움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의 대군이 순식간에 전멸합니다. 혼쭐이 난 산헤립은 아수르로 도망쳤고 본국으로 가서도 암살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 그 왕인 산헤립이 하루아침에 꺾이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자신의 인생과 역사에 그것을 증언을 남깁니다. 29년을 통치한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14대 왕이 됩니다. 그에 대한 사료의 첫머리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이렇게 소개돼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갔던 길을 가지 않고 돌이켜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의 역사가 뒤틀려 버리죠. 아버지 히스기야 덕에 잘 세워진 이 나라를 아들 므낫세가 또다시 허물어 버립니다. 순식간에 신앙을 말아먹습니다. 세우기는 무척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신앙이고 또 한 가지가 다이어트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참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 그의 아내가 헵시바예요. 헵시바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름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 그 밑에 태어난 아들인 므낫세. 그 므낫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저주 섞인 이름을 지어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들에게 네 이름은 이제 므낫세다, 잊어버리다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 무엇을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무엇을 잃어버리라고? 히스기야 아버지인 아하스,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 시대에 우상 숭배로 망가뜨렸던 그 역사를, 그 우상 숭배를 잊어버려라. 그리고 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여 섬기라. 뭐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버지가 보여줬던 신앙의 증언들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가장 이제부터 암흑기가 시작된데 오랫동안 55년 동안 이 남유다에는 불신앙의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폭정과 우상 숭배와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그 우상 신전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남유다가 저질렀던 패악이 그 주변의 어떤 이방 나라보다 악했다. 가장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 남유다가 아버지의 열심,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잊어버려야 할 우상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은 잊어버리고 세속적 가치만을 붙들고 달려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예요. 신앙 없는 아버지 이 아하스 밑에 신앙 있는 히스기야가 나고 신앙 있는 히스기야 아래 신앙 없는 므낫세가 나오게 되는 것,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남유다의 멸망은 바로 이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그 멸망을 확정 지으십니다. 55년 신앙의 긴 암흑기가 끝나자 그의 아들 암몬이 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의 아들인 요시아가 8살 때 가까스로 살아남아 보위를 이어받죠.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역사랑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혼돈 속으로 멸망의 길로 치닫을 것 같은 이 남유다의 운명이 이 요시아라고 하는 어린 왕을 통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와 달리 이 어린 요시아는 그 증조할아버지 히스기야가 갔던 길을 가기로 선택합니다. 그의 나이 26살, 통치 18년이 되던 해 신앙의 토양을 완전히 뒤엎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랫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된 이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율법책 한 권이 불쑥 나오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급히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읽습니다. 요시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일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 대략 70년의 역사,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어긴 결과로 마주했던 비참한 그 역사적 현실 앞에서 복받쳐서 운 것이에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유다 백성을 한 곳에 모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끝나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언약식이 마치자마자 온 백성들이 흩어져 우상의 신당들을 불태우고요. 심지어 그 재를 그 영내 안에 두지 않고 예루살렘 밖에 던져버리죠. 깨끗하게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앙으로 거룩한 유월절을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바로 이 요시야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남유다의 영적 대각성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혁적이고 또 신앙 좋은 요시야가 므낫세처럼 오랫동안 통치하면 참 좋겠는데 그의 통치 31년 나이 40세에 이집트와 전쟁 중에 무깃도 아마겟돈 전투에서 패하여 죽고 맙니다. 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명예로운 인생과 신앙을 살았던 인물입니까? 이렇게 요시야가 모범적인 신앙과 인생을 살았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자신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시야의 아들이 어땠을까 궁금하시죠? 바로 요시야의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킴이에요. 이 130년을 이제 다 온 거예요.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중 넷째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17대 왕에 오르지만 그가 애굽의 말을 안 들어서 3개월 만에 폐위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동생이 폐위되자 그는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고 또 살 길이라 여겨 애굽에 굽신거리고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면 꼭 하나님은 그 의지의 대상을 꺾어버리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돼요. 애굽이 남유다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북방의 신강호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애굽을 치려고. 애굽과 바벨론이 붙습니다. 애굽이 패합니다. 믿었던 애굽이 그렇게 꺾이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이 남유다를 이제 점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역사가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는데 본국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갑자기 죽자 혼란에 빠지니까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인을 다시 회군시켜 철수합니다. 갑작스럽게 애굽은 망해갔고 느부갓네살은 철수하고 이 남유다의 상황이 완전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평안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왜 그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 여호야김은 그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그렇게 던져버리죠. 그때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이 서기관 바룩에 의해서 대필이 되죠.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백성들에게 읽히라고 하자 그 바룩이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의도치 않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갑자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좋은 신호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에 회개를 갖게 되죠. 그러자 다시 이 바룩이 종교 지도자들, 고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읽는데 이들 역시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대가 서겠습니까? 아, 이렇게 요시아 때로 돌아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리하여 이 고관들이 이 말씀을 왕에게도 한번 읽어주라고 자리를 마련하죠. 그래서 여호와김 앞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두루마리 말씀이 읽혀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본문 22절을 보니까요, 그때는 아홉째 달 겨울이다. 오늘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기스루월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왕 앞에는 화롯불 하나가 놓여 있어요. 충격적인 장면이 여기서 등장하죠. 서기관 여후디가 두루마리 선어 쪽을 읽어가자 여호야김 왕이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칼로 그 두루마리를 쓱 벼내요. 그 베어진 말씀을 자신 앞에 있는 화롯불에 던져넣습니다. 들려진 말씀을 듣고 조금씩 잘라 불에 태우고 조금씩 잘라 불에 태우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에 태우죠. 24절에 보니까 왕과 신하들이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짓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 요시아와 이 아들 여호야김이 보인 극명한 대조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두려움을 안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불신앙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반면 이 아들 여호야김은 오히려 그 두루마리 말씀을 찢어 자신의 육신의 그 추위를 잠시의 추위를 달래는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었지만 아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마지막 운명이에요. 얼마 후에 남유다는 처절하게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망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사슬처럼 엮여진 이 아버지와 아들 혹은 어머니와 딸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 신앙과 불신앙, 이것은 기나긴 고리를 형성하며 역사와 함께 흘러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는 역사의 반복이에요. 누군가는 세우는데 꼭 누군가는 지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역사가 던지는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로 증언하는 답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스스로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생명, 어떤 영광, 명예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의 인생, 그의 역사는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든다 한들 그것이 생명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잠시 화려함과 잠시의 열매를 가지고 만족할 수 있으나 그 열매, 그 화려함은 금세 시들어버릴 거죠. 이런 반복이 넓게는 이스라엘 역사로 증언이 되고 또 한
여러분 가족사에게 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몇 대째 예수 믿는다. 이런 분들은 그 전체의 가족사를 통해서도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각자 한 개인 개인에게도 이와 같은 패턴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신앙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모습 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보기에 적의 힘이다. 아수르가 나를 돕는다라며 이집트가 나를 돕는다라며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버지 요시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아들 여호야김처럼 교만하게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길 것인가? 매우 자주, 아니 어찌 보면 에브리데이, 매일 우리는 바로 그 두 갈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며 내 기쁨을 취할 것인가? 무너진 성전 더미에서 갑작스레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또 멸망을 앞둔 그 자리에 화롯불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여러분 이런 장소, 이런 시간, 공간은 우리 일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불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자기 옷을 찢으며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걷어내는 뼈아픈 그리고 고통스러운 신앙의 개혁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귀찮은 일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며 그렇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렸던 그 두루마리 말씀은 다시 기록되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들려지는 영원한 말씀이 되지만 그때 태워서 잠시의 따뜻함을 사용했던 그래서 재로 만들었던 여호야김의 역사는 인생은 그냥 재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은 아주 명료합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명료해요. 그 명료한 삶의 법칙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뽑으라 하면 저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만 기대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법칙이면서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가 동일하게 견지하고 붙들어야 할 삶의 법칙인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이 팬데믹 시기에 쉼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불쑥불쑥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았을 겁니다. 매일처럼 카톡카톡 하면서 누군가 또 교회 구역장 이런 분들이 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보내주시는 말씀이 있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이 댁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대면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참으로 많은 말씀들이 오히려 이 팬데믹 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교만한 마음을 걷어내고 냉랭해진 가슴을 찢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담겠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매 순간 던져야 되죠. 나는 과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두루마리 그 말씀을 찢어 불에 태우고 그저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부모 세대인 내가 여러분이 히스기야 요시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므낫세가 될 수도 있고 여호야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사명을 잘 완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순결하고 진실하게 내 인생에 담아 내 자식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속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했던 그것, 내가 바로 내 삶에 생명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우리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 우리가 받은 이 고결한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순결하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가 경험하는 나아가라 한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배우자의 캐나다 경찰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해주심 감사드리며 감사드리셨습니다. 좋은 집 계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카 회복을 기원하며 믿고 감사드립니다. 결혼 38주년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오스 선교 비유구 후원금, 라오스 선교 후원금, 라오스 선교 후원금 바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잃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가졌던 세상의 가치관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복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정헌금으로, 십일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눈물을 주님이 헤아려 주셔서 하늘의 큰 위로와 상급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살리고 주거의 종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지팡하는 교회에게도 참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집행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 순서 있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 수료자 중에 우리 남영경 집사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 계시거든요. 2기생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 수료하셨습니다. 동영상으로 수료 소감문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 2기생 남원경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목적이 이끄는 삶 수료 소감문을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에게 너무 큰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료 소감문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달에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 2기생을 모집한다는 톡을 보내셨을 때 짧은 순간이지만 참 많이 고민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만약 제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도 삶의 목적을 잃은 채 세상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소옥수 목사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기대 반, 떨림 반으로 시작한 첫 주 공부는 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내 안에서 새롭게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가 끝날 때마다 목사님께서 저 혼자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잘 짚어주셔서 내용을 받아들이고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목적이 이끄는 삶 공부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저의 남편과 언니들에게 핑계 삼아 물어보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발전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삶의 메시지를 나누었던 부분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저에게 가장 놀라운 표현하는 이번 공부를 통해서 저에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지금까지 어렵게만 생각했던 제 삶의 목적이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목적 다섯 가지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예전에는 정말 어렵고 멀게만 생각되었던 사명과 사역과 섬김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니 제가 배우고 나니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큰 일을 바라시지 않으시며 지금 내 상황에서 내 모습 그대로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돕는 나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저에게 일어날 작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최병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분 같이 오셨거든요. 사모님하고 우리 두 자녀가 오셨는데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배 인원이 이제 저희 교회는 제한이 없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간 물어보니까요. 아직까지 토론토는 제한을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제한 두지 않고 마스크 쓰고 안전규칙을 잘 지키는 범위 한도 내에서 우리 성도들 많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격려해 주셔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의 의결 사항인데요. 김민규 장로님께서 사역하시는 라오스 선교 공동체 자립을 위해 비유구 구입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 목사님은 8월 14일까지 휴가이시고요. 방금 우리 간증 보셨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 3기 모집합니다. 다섯 가지 목적에 대해 세밀한 사항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면 서 목사님께 카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까지 교재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8월 15일까지 서 목사님 카톡 전화번호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 훈련 DTS 9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수전도단에서 주최하는 것인데 문의는 주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는 이 일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광고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2절 우리 찬송 부르시고 최병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삶으로 다짐하는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